차량은 20만 킬로라도 너무 좋네요. 깨끗합니다. 차 좋은 것도 가져오셨네. 네. 자, 안녕하세요. 스파인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 옆에 있는 그랜저 TG LPG 차량입니다. 가스차죠. 이번 차량은 그렇게 특별하지도 그렇다고 단점이 많은 그런 느낌 없는데 그냥 평범한 차량입니다. 평범한 그랜저 TG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그랜저 TG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2008년 1월에 등록됐고요. 주행거리가 20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환인 휀다나 도아나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판정 받았습니다. 외판부위만 단순 교환이 있었죠. 판매 금액은 350만원인데요. 이번 차량도 마찬가지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다는 말은 렌트카, 영업용 또는 관용차 이런 용도가 특별한 차는 아니었고요. 일반 개인이 타던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가 8건에 400만원 정도. 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좀 크지만 8건으로 나눠보면 크지 않는 금액 같죠. 침수 전손 도난 피해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 4번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차량도 마찬가지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 상태를 좀 봤습니다. 타이밍 벨트 커버를 제거해서 안에 벨트를 보니 17만 킬로 정도의 교합체가 된 것 같았고요. 앞으로는 한 4만 킬로 더 타실 수 있으니까 타이밍 벨트 세트는 24만 킬로 때 교체하시면 됩니다. 또 시운전을 했을 때도 조석 앞에 약간 찌걱찌걱 소리가 났습니다. 뒤쪽은 괜찮았고요. 뒤쪽 스테빌라이저 부싱 고무는 교체를 해두었기 때문에 뒤쪽은 소리가 안 났는데 앞쪽에 소리가 났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어퍼함이 교체 주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석 앞쪽 어퍼함은 교체를 해두었고 나머지 오일을 교체를 하시면서 타시면 되니까 또 엔진 오일은 제가 서비스로 교체를 해두었습니다. 미션 오일 부동액 정도 교체하시고 타시면은 오랫동안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같습니다. 나머지 하체 점검 영상과 소모품 상태 영상은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TG 그랜저예요. TG 그랜저인데 자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저 요철을 넘을 때 찌걱찌걱 소리가 났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어퍼함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어퍼함이 이렇게 놓는데 이거는 보세요. 다 깨졌죠. 아예 그냥 깨졌죠. 얘는 놀죠. 이 소리였네요. 예, 이놈이요. 이놈은 깨지진 않았는데 금이 갔어요. 네네. 이렇게 금이 보이시죠? 네. 요거를 신품으로 순정품 신품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네. 요 교환을 해서 네.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뒤쪽에 네, 판넬도 지금 지 거고요. 네. 사고 없네요. 네. 블로 패널도 지 거고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머플러, 예, 소리 안 나고 좋고요. 예, 부싱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쇼바 괜찮습니다. 쇼바 괜찮고요. 타이어. 타이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선마모가. 네, 약간 있네요. 안쪽에. 네, 안쪽으로. 라이닝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네네. 예, 쇼바도 괜찮고요. 스프링 네. 상태 괜찮고. 각종 부진 장치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바닥은 정말 깨끗합니다. 네. 부식 없고요. 키로수는 좀 된 것 같은데. 네, 20만 키로 다 됐어요. 이제. 네, 지금 차량은 20만 키로라도 너무 좋네요. 깨끗합니다. 차 좋은 것도 가져오셨네. 예, 네, 스태프 쪽에도 괜찮고요. 네. 전체적으로 차는 깨끗해 보이네, 그죠? 그쵸? 자, 지금 제가 작업을 한다고 차를 좀 틀어놨는데요. 네. 저기 위에 보이세요? 우리 항상 보는 부분, 블럭 부분하고 헤드 부분에 누유 전혀 안 보입니다. 네. 차 깔끔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갈게요. 자, 올펜 쪽에도 네. 여기 보시면요. 자, 보이세요? 약간 묻어있는데. 예, 요거는 올필터. 네. 예, 올필터 여기 있어요. 네. 예, 교환하면서 쫄쫄 흘러서 이렇게 묻은 부분이고요. 네. 전체적인 거는 괜찮아요. 아웃도 쪽에도 괜찮고요. 네. 아직 안 터졌어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좀 먼지들이 좀 묻어 있네요. 근데 고무 상태는 아직 말랑말랑하게 괜찮습니다. 네. 반대편도 괜찮고요. 오케이. 타이어 상태
예, 여기는 아, 차이가 더 많이 남았네요. 예, 더 많이 남았네요. 그죠? 앞뒤를 네. 바꾸신 것 같아요. 아, 위치가 예, 위치가 한 것 같고 엔진 미미 상태. 아, 조금은 있어요. 아, 크랙이요? 예, 예, 크랙은 약간은 있는데 요거 때문에 엔진 진동이 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조금 더 완전히 터져버리면 엔진 진동이 좀 오고 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전반적으로 산은 깨끗하네요. 자, 올라갈게요. 네. 네. 앞 라이닝은 지금 한 20% 30% 밖에 안 남았네. 아, 앞 라이닝 네. 다 돼가네요? 네, 다 돼가요. 지금 거의 붙었잖아. 지금 요만 한. 아닌데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아니라. 아니에요. 여기. 많이 남았어요. 한 40% 남았다. 아, 많이 남았어요. 여기 밑에서 볼 때는 털렸다. 아, 색은 아니다. 한 40% 정도 남았다. 그래요? 예. 이쪽 어퍼함은요, 지금 소리가 안 나. 그니까. 예, 이쪽 어퍼함은 소리가 안 나. 그니까 굳이 안 나는 걸 바꿀 필요는 없잖아. 저쪽만 들렸어요. 예, 저쪽에 소리 나고. 20만 키로 같으면은, 안 갈았으면 갈아야 되고, 갈 때가 왔거든요. 고강성이라서 좀 더 안 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티지는, 티지는 10만 대면 바꿔야 돼요. 벨트 아주 뜻합니다. 이게 지금 뭐죠? 타임 벨트인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 뭐 고무 아직 탄성도 살아 있고. 네. 아직까지 뜻해요. 최소 4만 킬로 이상 뜻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최소 예. 20만이니까 24만 킬로 때. 네, 한 24, 5만 정도에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직 그 고무 살아 있어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고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괜찮아요. 아직 괜찮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24, 5만에. 다시 다 이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6만, 15만 때 교체를 한번 했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자, 뭐, 전반적으로 차는 20만 키로에. 네. 뭐, 상태는 그래 나쁘지 않은 상태지만 조금씩 네. 소명해서 탈 것 같으면. 네.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네. 소리 나는 부분 수리하고요. 엔진오일 네. 갈고. 네. 나면 차는 괜찮게 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열거리 타시다가 뭐, 큰 문제 없이 뭐, 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선택사항으로 미소노일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소모품이니까, 그쵸. 예, 타시다가 바꾸시면서 타시면 큰 고장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체는 그리 문제될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그랜저 TG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약간 평범한 차량이라 했죠. 금액이 350만 원이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외판 부위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앞쪽은 깨끗하죠. 네, 측면도 그렇게 큰 흠은 없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그렇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흠집 같은 게 좀 보이죠. 네, 이렇게 문콕 자국도 보이고요. 트렁크 쪽에는 긁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멀리서 보면 티는 많이 안 나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자, 트렁크 상태는 당연히 가스통이 안에 있겠죠. 네, 가스통 커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제껴보시면 LPG 가스통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먼지가 좀 쌓였네요. 사고 부위는 전혀 없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 백판까지도 교체 이력이 없습니다. 깔끔한 차량 같고요. 자, 약간 평범하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스태프 쪽에 끌힘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건 도색하지 않고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요점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외판 부위 전체 상태 보시고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 가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우선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네, LPI 파란색 불이 꺼지면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시동 잘 걸리고요. 자, 주행거리는 202,352km 주행했습니다. 202,000km 주행했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는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 돼 있고 에어백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오토라이트 돼 있습니다. 물론 전동 처비미러, 전동 조절미러는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가 뭔가 좀 허전하죠.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대신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장착돼 있고요. JBL 프리미엄 사운드에 돼 있어서 12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우퍼 앰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기어봉 앞에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5단 조절 열선 시트가 되고요. 그랜저 TG의 가장 높은 등급의 옵션이죠. 바로 조수석 워크인 시스템. 조수석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시스템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왔는데요. 앞좌석에는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물론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랜저 TG는 우드 그레인 색상이 이렇게 나무색이 있고요. 하나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장미 색상이죠. 붉은색은 좀 그렇고요. 차라리 이렇게 나무색이나 아니면 블랙 색상이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천장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뒤쪽 시트는 뒤쪽 시트도 깨끗합니다. 특별하게 까지거나 손봐야 될 부분 없고요. 뒤에 썬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 부분도 깔끔하죠. 자,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룸미러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선명해 보이죠? 네. 장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ECM 룸미러 기능도 있기 때문에 눈부심 방지 기능도 됩니다. 자, 앞쪽에는 HID 헤드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등이죠. 그래서 일반 램프보다는 멀리 밝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 설명과 실내외 상태 점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그랜저 TG 소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범하다는 이유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옵션이 빠지기를 하나, 렌트 이력이 있기를 하나, 또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너무 특별하다 얘기하면 제 입으로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구독자님 몫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고요. 잘 관리된 차량, 또 좋은 차량 뽑아가지고 저희 구독자님께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자판 채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구독하기 알림 버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림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괜찮고 좋았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판 채부장을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